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새가 낳은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 유다 베들레헴 아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유다 족속에서 나온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근데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들 8명 중에 호명된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의 이름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그 계보를 잠깐 살펴보면, 이 다윗이 어떤 계보를 따라서 나왔느냐, 룻기 4장에 말씀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부터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집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 그의 아들 오벳, 그 다음 아들이 이새,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나와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보아스라는 이름은 발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후손인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려진 바리새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기를 보면 기업 물을 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완전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때 따라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자부 룻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아들이 오벳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중에 기업을 물게 되어지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서 낳은 오벳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섬기셨죠.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섬김이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게 그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유되어지다, 거기에 붙잡혀지다, 완전히 그의 것이 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발을 발꿈치가 상하기 위해서 오시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그 본을 보이면서, 그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자녀를 낳았냐면 우리를 그의 것이 되어지게 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셨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 자녀를 낳는데 여덟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흔 아들들이 어떤 아들인가? 다윗은 그 중에 사랑을 입은 자, beloved,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입혀준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 아들 중에 다윗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많은 교회가 자녀를 낳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자손손이 믿음의 자손이 돼서 내려오지만 믿음의 자손 중에 이삭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은 에서요. 다른 아들은 야곱이라. 그런데 그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내 씨라 한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 이삭에게서 낳은 아들이 두 종류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에서 같은 아들 또는 야곱과 같은 아들. 그런데 에서와 같은 아들은 장자의 명분은 가졌지만 상속자가 되어지는 명분은 받았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 버린 자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사모하면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는 망령되이 여김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지만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가 이어내려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똑같은 의미예요. 이삭에게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의 종류와 이삭에게 나온 두 아들의 종류와 같은 의미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장자로 되어진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싸움에 나갈 정도가 되어져서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어요. 그런데 싸움에 나간 그 세 아들은 장성한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싸움에 나갈 만큼 전쟁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울에 속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왕까지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속하여서 전쟁에 나간 이 세 아들은 똑같이 그들도 사울이 가진 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속성을 아냐? 블레셋군들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의 싸움을 돕는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을 두렵게 할 때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나 거기에 속한 세 아들이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부류에게 속하여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의 지도자가 사울이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속해 있는 이 세 아들도 똑같이 사울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사울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지만 나는 어떤
아들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이새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새는 어떤 아들은 사울에게 드렸고 어떤 아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라면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겠느냐?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육체에게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게 드리겠습니까?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왜 이새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육에 사로잡히면 육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드리는 종이 되어지고, 또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망 권세자에게 속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내가 보내져서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에게 내가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영에게서는 버림을 받은 자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사울과 함께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패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 찾아오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셔야 되겠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육신에게 속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육체의 종이 되어진다면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말해요. 조석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냈다는 것은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다투게 해봐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15절을 보니까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것을 나타낼 때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악신을 쫓아주는 그러한 수금 타는 일도 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목자가 되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양머리 가운데서 훈련하시면서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고 보호하고 살피는 이와 같은 훈련을 그가 계속 받고 있으되 누구도 그가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훈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훈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훈련,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 중에서 나는 다윗이 되겠느냐? 사울에게 속한 새 형들 같은 자가 되겠느냐?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조롱받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들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속하시겠습니까? 또 나는 어떤 아들을 낳기를 원하십니까?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 같은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오고 있고 이세에서도 그 사울에게 속한 세 아들과 또 다윗과 같은 두 종류의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골리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모욕학에서 나온 것처럼 16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40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40일을 광야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40일간을 그들을 괴롭히는 삶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40일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조롱하고 나와봐, 나를 이겨봐, 그러면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너는 나에게 지면 너는 나의 종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40일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내몰리셔서 그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이 성령이 내몰아서 받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시험은 성령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그분이 이기기를 원하셔서 그 시험을 할 때 우리는 그에게 승리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면서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는가.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육체의 양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땅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하지만 하늘에서 온 양식은 썩지 아니하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초점이 육체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생명의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나오는 골리앗이 나에게 와서 괴롭히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육체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 그 육체 양식 때문에 염려하게 하면서 육체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까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그가 가진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죄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는 어떤 권세와 영광 이런 것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돋우면서 육체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에 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 여호와 한 번만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러한 육체의 어떤 권세나 영광 이런 것을 취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나아간다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나타내 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능히 보호하시고 능히 지키시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면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나한테 덤벼봐 하는 거는 뭐냐면 육체의 문제를 계속 우리 앞에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구원할지 한번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구원하실 걸 한번 하나님께 해봐. 이렇게 종용을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나 뛰어내려보는 이와 같은 일, 이거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사단이 꼬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줄 거야. 천사를 보내서 여기서 너를 건져줄지 한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거니까 한번 해봐.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시험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좋은 방법, 좋은 길로만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A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B로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권 앞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면 어떤 죽음 앞에서도 나를 건지십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는 죽게 되어집니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이 땅의 것으로 무엇인가 이루게 하고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생명을 가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겸비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는 건 육체 정력,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주님은 골리앗이 조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같을 때 사울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되 그분이 살고 죽이든 낮추고 높이든 나를 은배 내리든 주님 앞에 다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맡겨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조석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 모욕한 골리앗을 진멸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받을 시험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개하는 삶,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것을 찾고 주님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생명, 이것을 따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들을 통하여 그 문은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에 들어가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게 된 사람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바로 사울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사울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여호와 양이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부터 두 종류의 아들이 낳아진 것, 그 아들 중에 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에게 속하여서 전쟁에 나아간 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자로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조용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티가 나지 않으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졌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사울에게 속한 세 형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막내이지만 참으로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기뻐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골리앗을 매일 조석으로 나와서 40일간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한 것처럼 우리의 조석에 우리는 항상 육체적인 것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다윗과 같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육체의 것을 따라 살거나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며 또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